이거는 이제 지금 우리가 지금 짠그 클래스를 복습한 거예요. 생성자로 초기화를 한다. 객체를 초기화한다. 유리 예제는 복소수 예제인데, 컴플렉스 예제에서는 이렇게 두 개의 생성 변수를 가지고 있어. 네 개의 변수 없는 생성자, 네개 변수 있는 생성자. 이렇게 두 개를 함수 중복을 사용해서 했죠. 그러니까 초기화를 두 가지로 다할수 있는 거예요. 없을 때, 네개 변수 있을 때두 가지를 다할수 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이렇게도 쓸수 있고 이렇게도 쓸수 있다. 복잡하면 이렇게 두개 외우세요. 이거하고 이거 두개 외우세요. 얘는 생성자 없을 때, 얘는 생성자 네개 변수 있을 때. 그 객체의 값을 가져오려면 getter를 써야 돼. getter를 써야 한다. 함수를 써야 된다. 그다음에 생성자를 다양하게 사용하는 방법. 우리가 생성자 함수를 클래스 만들 때안 써도 돼. 안 쓰면 어떤 일이 생겨? 디폴트 생성자가 생긴다. 디폴트 생성자 아무 일도 안 해주고 생성자 함수가 있으니까 생성자 함수 호출해서 처리를 하는 거죠. 아무 일도 안 해요. 만약에 그 디폴트 생성자만 가지고 만약에 내가 e 플러스 3i라는 복소수를 만들고 싶다. 그럼 어떻게 돼요? 생성자 하나 만들어 놓고 setter 가지고 써야지 되겠죠. setter 가지고 real 파트는 2, image 파트는 3이라고 세팅을 해줘야지 그 객체가 만들어지겠지, 그치? 객체가 그 값을 갖게 되겠지.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냥 초기화하는 게 제일 편하죠. C1 만들면서 2,3 이렇게 써주면 끝나니까. 그래서 생성자 함수가 유용하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이제 정적 면적. 이건 좀 어려운 일인데, 클래스를 이렇게 만들었다 보자. 이런 클래스를 만들었다 보자. 컬러라는 클래스가 있어. 이 컬러에는 프라이빗으로 RGB 값이 있겠죠. 레드 어디 있습니까? 요거네. 요거를 보면 되겠네. 이 컬러라는 클래스에는 ID 그다음에 플로트 RGB 이렇게 세 개의 값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얘를 보면 컬러 R0, G0, B0, ID 카운터 플러스 플러스. 이거는 이제 초기화를 저렇게 한 건데, 313페이지 한번 C++에도 초기화하는 방법 옛날에 공부했었죠? 313페이지 보고 시간이 벌써 다 됐으니까 이따가 할게요. 313페이지 보면 C++에서 초기화하는 방법이
뿔뿔에서 다른 것들 쭉 설명하는 거 여기에 보면 이러고 보통 초기화를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하는데 C++에서는 이렇게도 할 수 있다고 했죠. 많이 쓰는 방법은 아니다. 내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게 더 익숙하기 때문에. 그런데 C++에서는 이렇게 A하고 괄호 10 하면은 얘는 A equal 10이라고 쓴 것처럼 초기화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여기를 보면 칼라라는 멤버 함수가 있고 그다음에 칼라라는 생성자 함수가 있고 그다음에 칼라라는 또 생성자 함수가 있어요. 얘는 RGB를 다 0으로 하는 거고 얘는 RGB를 RGB 여기에 있는 요 값으로 세팅을 해줍니다. 초기화 그냥 생성을 하면 000으로 세팅을 하고 어떤 값 세 개를 주고 생성을 하면 그 값으로 세팅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 이 클래스가. 그리고 얘는 getter만 있죠. set은 없죠. getter만 있어요. 값을 가져오는 것만 있어요.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이번에 공부할 건데 mixClass라는 함수가 있는데 이 함수에 멤버 함수죠. 그러니까 얘는 생성자도 아니고 getter, setter도 아닌 새로운 함수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함수 앞에 static이라는 말이 붙어 있는 함수 그거를 우리가 정적 함수라고 한다. static이 정적입니다. 그럼 정적이라는 함수는 어떻게 쓰냐? 요약하면 객체를 만들지 않고도 쓸 수 있는 함수가 static 함수다. 그래서 예를 들면 getPurple이라는 거는 getPurple이라는 거는 뭐 예를 들면 purple.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쓰지 않고 그냥 color 클래스에 있는 color 땡땡 세미콜론 두 개가 있으면 color 클래스에 있는 mix class 함수를 불러와서 써라 이런 뜻이거든요. color 세미콜론 두 개 하면은 그 클래스에 있는 멤버 함수라는 뜻이야. 걔는 객체를 쓰지 않아도 쓸 수 있어. 왜? 왜냐하면 static이기 때문에. 이걸 다음 시간에 합시다. static에 대해서는 static은 다음 시간에 합시다. 그래서 오늘 한 거를 요약하면 여러분들이 클래스를 처음 배웠기 때문에 클래스 만드는 방법에 대한 공부를 쭉 한 거예요. 클래스로 객체를 만든다. 그 객체를 만들 때 기본적으로 멤버 변수가 있고 각 멤버 변수에 대해서는 setter, getter가 있어야 돼. 멤버 변수는 private으로 만들어. setter, getter는 다 public으로 만들어. 그래서 public을 통해서 private을 수정해주고 가져오고 할 수가 있어. 그 다음에 생성자와 소멸자 함수라는 게 특별한 함수가 있다. 그거를 이해하면 되겠어요. 알겠죠? 네. TV라는 예제가 있었고 오늘 컴플렉스라는 예제가 있었잖아요. 그 두 가지만 연습을 하면 돼요. 많이 공부한 거 아니에요. 내가 설명을 많이 했지만 많이 공부한 거 아니니까 그 두 가지만 몇 번 프로그램 해봐서 연습을 하면 돼요. 스태틱은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알겠죠? 네. 자, 여기까지.